실제 회사 생활하실 때 말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영어라는 것을 좀 잘 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시면 되는지 세 가지 요소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싶다면 아마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냥 일단 교환학생 자체가 목표예요. 심지어 교환학생을 어디 학교를 갈지 안 정해두고 그냥 교환학생 자체가 목표이신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몇 점을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여러분, 교환학생 가는 것 자체가 뭐 토플 공부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교환학생을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겠어요? 교환학생을 가시려는 목적 자체가 뭐 앞으로 이제 레주메 같은 데다 뭔가 한 줄이라도 더 써보기 위해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시는 거고, 레주메에 뭔가 한 줄이라도 쓰고 싶은 건 그 한 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회사 취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회사 생활도 회사 생활 자체의 끝은 아니지만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항상 설명드리는 게 좋은 회사는 보통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회사인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회사 생활 하실 때 말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토플 수업 말고도 이제 회화 관련 수업도 하는데 실제 영어를 정말 잘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도 전화로서 뭔가 고객들하고 상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랑 뭔가 원어민들하고 소통을 못해서 이 수업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영어라는 것을 좀 잘 말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시면 되는지, 뭐 당장의 목표는 토플이긴 하지만 제가 세 가지 요소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문장 내 내용어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를 읽는 게 아니고요,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기 능력 평가잖아요. 그러면 말하듯이 들릴 수 있어야 돼요. 한국말도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그냥 뭔가 읽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스피킹이 있고, 아, 이 사람 뭔가 앞에 스크립트 없이 그냥 직설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한국어가 있죠. 유튜브 같은 거 보셔도 알 거예요. 아, 저 사람 앞에 스크립트를 읽고 있는지 그냥 직설해서 말을 하는지. 자, 그게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냐면 내용어 강세입니다. 특히나 영어는 이게 더 많이 두드러지는 언어예요. 자, 문장에서 모든 단어를 똑같은 강세를 주면은 읽듯이 들려요. 실제 내가 읽지 않더라도 읽듯이 들릴 수 있고 문장을 외워왔다는 듯한 인상을 또 잘못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고득점 방해 요소예요. 뭔가 외워왔다는 느낌을 주는 게. 자, 그래서 문장 내에서는 어떤 단어만 강세를 주시면 되냐, word stress 보겠습니다. 자, 내용어입니다. 자, 내용어는 영어로 content words라고 해요. content words. 말 그대로 내용을 포함하는 단어. 즉,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명동형부,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the students 가 있다면 더라는 관사보다는 the students 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on the table 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on the table 이 아니라 on the table, 테이블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동사 있으면 동사 커져야 되고요. 이렇게 영어를 명동형부 기준으로 강세를 주시면 영어의 어순 자체가 맨날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사 나오면 뒤에 뭐 나오죠? 명사 나와요. 동사 나올 거예요. 다시 뭐 전치사 나왔다 작아졌다가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up and down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up and down 리듬감이 느껴져야지만 실제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문장에서는 그냥 아 명동형부 명동형부 아 내용어만 강세해주면 되지 고정이잖아요. 이제 단원의 음절 강세입니다. 음절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syllable. 음절이 한국어랑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어에서는 음절 강세라는 게 딱히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든 음절의 강세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컴퓨터로 예를 들게 되는데 컴퓨터, 한국말도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한글이 없어요. 그죠? 컴퓨터라고 하죠. 자, 한국말로 컴퓨터를 컴퓨터 이렇게 똑같은 음절 강세를 넣는다면 영어는 computer 이런 식으로 이음절 강세를 주고 table 이라고 한국어에서 table 이렇게 발음했다면 영어에서는 table 이음절의 강세가 들어갑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음절 개수에 상관없이 단어마다 음절 강세가 다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영어를 약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절 강세는 단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항상 뭐라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새로 나왔을 때 그 단어 뜻 모르면 사전 찾아보는 것처럼 음절 강세도 무조건 그 발음을 직접 들려주는 유튜브라던가 구글 또는 뭐 음성을 들려주는 사전 이용해서 무조건 들어보고 직접 음절 강세를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밖에 아무런 다른 대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절 강세를 받는 부분은 길고 크고 높게 소리 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해요. 길고 높고 크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 example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문장의 내용어 강세는 for보다는 example이 커지겠죠. 그죠? For example 이렇게 되겠죠. 음절 강세 어디 들어갈까요? 여러분, 예라는 단어에 음절 강세 넣어볼게요. 이 단어요. 뭐 얘는 음절이 하나니까 for 이렇게 하면 되고요. example 강세 넣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example 어디 부분에 강세 넣는다? 여기 강세 들어갑니다. 무조건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요. 자음에는 강세가 안 들어가요. So example
example 어떻게 된다? 강세받는 음절을 example 길고 크고 높게 소리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단어입니다. student 아니고 보통 학생들 student 이런 발음을 가장 이상하게 소리를 내는데 students 이렇게 이음절 강세예요. 얘가 student 하고 students 하고 일단 발음 전달력도 달라지고 좋은 발음 나쁜 발음이 구분이 이제 강세에서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improve 아니고 improve, useful 이런 식으로요. leadership, problem solving skill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 문장을 저와 함께 음절 강세 한번 신경 써볼 거고요. 길게 그리고 문장 내 명동형부 내용어 강세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뭐도 신경 쓰셔야 되냐면 문장 끝은 억양을 완전히 온전히 내 내리셔야 되겠고요. 문장 끝이 아닌 중간 부분, 의미 단위가 끝나는 부분은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세 가지를 다 신경 쓰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약간 뭔가 이상하게 녹음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음절 강세, 내용어 강세, 억양 같이 세 박자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스피킹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따라해볼게요. For example 시작. For example 올리고요. It helps students improve many useful skills. 시작. It helps students improve many useful skills. 살짝 쉬고 teamwork 올리고 leadership 올리고 and problem solving 내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Such as 시작. Such as teamwork, leadership and problem solv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피킹 하시면 사실 18점 20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